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원 과태료. 턱스크 안 돼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잭슨5의 ABC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 원 과태료 턱스크 안 돼요 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같은 사람 많은 시설에서 마스크 안 하면 과태료 나갑니다. 1차 위반하면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망사형, 벨브형 마스크 안 되고요. 스카프나 코로 입을 가리는 것도 안 되고 턱스크, 코스크 네, 다 안 되니까 괜히 방심했다가 과태료 내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무런 권위는 없지만 우리끼리 연락에 토론하는 시간이죠. 배텐 월드컵 날입니다. 열정의 아이콘 털 작가 이종범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의 쓸고퀄 토론 함께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가겠습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나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를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미래신용정보, 동문건설, 유한양행지르텍, 삼성에어드레서, 치킨의 바른기준 바른치킨,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반올림 피자샵, 카카오 티대리, 가마치 통닭,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이브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2588-2588 대리운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한화, 베스킨라빈스, 쌍용자동차, 하나은행 IRP와 함께합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텐의 배텐에 의한 배텐을 위한 배텐 월드컵. 말하는 재능, 그림 그리는 재능, 스토리 짜는 재능과 더불어 수염 재능까지 겸비한 분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지난주에 면도 사고로 멋있는 코수염을 날리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있었죠. 예, 무슨 사고예요? 면도기 앞에 이렇게 수염의 길이를 딱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리퍼라는 거 쓰잖아요. 예. 근데 그 앞에 2mm, 5mm 이렇게 다는 거를 뺀 걸 모르고 제가 그냥 민 거예요. 아. 그리고 윗부분을 싹 날렸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코밑 수염이 약간 좀 그 새까맣지 않고 좀 옅죠. 예. 예. 지금 약간 듬성듬성인 느낌도 있고. 복구 중입니다, 지금. 열심히. 예. 그리고 턱은 그대로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위를 밀면서 딱 알았어요. 아주 온몸에 모골이 송연한 기분. 살짝 연합니다. 코미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 뭐 3일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사인펜으로 그리면 안 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랄 때까지. 네. 본인은 그렇게 하시고요. 야한 생각하라고 하신 분 있고.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 아니 웹툰 작가인데 털 그리는 거 안 되나요? 뭐 기가 막히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예. 가끔 눈썹을 그릴 때는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이제 수염에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오셔도 저희는 딱히 그곳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봅니다. 예. 저 스스로. 아니 그러니까 좀 거울 보면서 좀 자괴감이 느껴지신다면 아, 수염에 대한 저의 자부심은 그냥 한 3, 4일 있으면 다시 뭐 복구될 텐데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네. 에보니 펜슬 같은 걸로 한번 눈썹 근데 실제로 눈썹 펜슬 눈썹 그 연필로 많이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 대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염 민 거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이거 코 밑에 흑채 되나요? 흑채요? 예. 안 뿌려봤는데요. 저는 재능이 많아가지고 수염에 네. 그거를 뿌려야 될 정도면은 다치 없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은 뿌리시면 되겠네요. 네네. 자, 8102님 작가님은 쉴 때 만화 다시 보기 하는 거 말고 게임 같은 거 안 하시나요? 가장 오래 하고 잘하는 게임은 뭔가요? 게임 저는 만화가라고 쓰고 게이머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예. 게임을 훨씬 좋아합니다. 보니까 땡가이 땡.
네네네 땡가이 그거. 예. 그것도 좋아하고요. 중심 잡는 게임. 그죠. 중심 잡으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순위 경쟁하는 게임. 맞습니다. 인생이 예. 담겨있는 게임이죠. 예. 저도 그 얼마 전에 게임 관련 땡튜브 예능하면서 해봤거든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운칠기삼이에요 그거. 운칠기삼. 예. 운이 7이고요. 인생을 여기서 느꼈어요. 정말 인생과 닮아있어요. 줄 잘 서야 되는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냥 타이밍이고, 타이밍이고 내가 운이고. 그 타이밍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한의 기술만 익혀놓으면 되고. 그리고 괜찮은 놈 하나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죠, 따라가다 그렇죠. 보면 맞아, 맞아. 아 인생 필수도 있구나. 맞아. 예, 저한테 바짝 붙으세요. 알겠습니다. 줄 예. 서겠습니다. 그 심리학 공부하셔가지고 마피아 게임은 못하시지만 혹시 어몽어땡 뭐 이런 마피아 비슷한 게임은 잘하시는지. 마피아 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뭘 잘하게 뭘 잘해. 똑같아요. 내다버린 사년인데요. 뭐. 그렇죠. 네. 예, 털망 털망구는 털칠언삼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언 뭐예요? 언? 예. 언? 말 아닐까요? 말인가요? 예. 입 입. 아, 입을 잘 예. 털린다. 턴다. 네,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은 배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배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배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로 선정되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꾸며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저희한테 제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제는요. 다시 장기로 외국 여행을 떠날 날을 꿈꾸면서 선택한 주제입니다. 바로 장기 외국 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되는 음식 월드컵입니다. 예. 이번 주제는요. 청취자 이인성님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치킨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기 외국 여행.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입니까? 설정해 주세요. 장기면은 그래도 한 뭐 2주 이상? 2주 이상? 예. 알겠습니다. 2주. 왜냐하면 한식이 땡기는 타이밍이 제가 보기엔 일주일 정도라고 보거든요. 저는 완전히 동감하고요. 예. 1주 넘어가서 2주까지 고 일주일간 예. 어떤 걸 먹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가자마자 한식 먹는 거. 아 그거 너무 싫어요. 예. 너무 보통 싫어요. 이제 출장 가면 뭐 어르신들이랑 가고 그러면 한식이 또 비싸요. 외국 나가면. 그럼 왜 가셔요? 그 비싼 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먹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어요. 첼지언 진짜. 그건 애국심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요. 자 장기 외국 여행 갈 때 뭘 가져가야 되느냐. 후보 발표해 주시죠. 네. 장기 외국 여행 때 꼭 가져가야 될 음식 월드컵 8강 제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즉석밥, 후보 2 김치, 후보 3 백소주, 후보 4 즉석 카레. 다음은 B조입니다. 후보 5번 컵라면, 후보 6 김, 후보 7 고추장, 후보 8 믹스커피. 해외여행 못 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들 해외여행이 굉장히 뭐 그리우실 거고. 그러니까요. 해외여행 갈 때 내가 뭘 챙겨갔었지 뭐 이런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즉석밥, 김치, 소주, 카레, 라면, 김, 고추장, 커피. 아, 근데 자. 약간 효과가 이게 효과가 있네요. 그 이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 괜히 해외여행 가는 그 캐리어 짐 싸는 기분 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우승 후보를 제가 미는 건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장기 출장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 달 이상. 그렇죠.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가기 때문에 길게 가시는군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저는 먹을 걸 진짜 안 챙기는데 그래요. 유일하게 조금 챙겨가는 게 바로 고추장. 예. 그건 뭐. 매직이죠. 예. 사실 매직이죠.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사실 그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님들께 얘기만 잘하면 맞아요. 한 주먹 갖다 주세요. 아 역시 또 내공이 예. 있으시기 때문에 아신다. 예. 일단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챙길 필요가 없기도 한데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요긴하긴 합니다. 너무 공감 갑니다. 해외 여행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언제세요? 마지막으로 갔던 게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마지막으로 갔던 게 만화 행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독일에 갔던 것 같아요. 독일 어디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라고 세계 최대 도서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웹툰 관련된 부스가 생기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작가들이 필요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 지하철 역사 가면은 차범근 감독님이 거기 기둥에 딱 그 대형 사이즈로 박혀있는데 보셨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그냥 무슨 성지순례 안 하셨어요? 그 한국 무슨 그 땡땡 타이어 엄청 큰 광고 판마닥 보이고 그 행사장 주변을 안 가기 때문에 애국심이 모자라신데 죄송합니다. 하면은 차붐의 그 지하철 역사 그거는 한 번씩 투어를 하셔야 차 감독님 한국인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하긴 뭐 다음에 가면 꼭 제가 하긴 뭐 하지 마. 하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미군 출신이다 보니까 차붐의 그 허벅지 사진 같은 건 보고 싶지 않았다. 맞습니다. 차붐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한국 마트가 외국에 많기 때문에 네. 돈을 조금 비싸게 산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은 있지만 네네. 구하려면 다 구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다 있어요. 하지만
싸간다라고 네. 생각하고 한국 마트가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가장 그리울지. 네. 하, 저도 이제 딱 1년 됐네요. 저도요. 해외 나간 지. 1년 좀 예. 넘었어요. 저도. 하, 그립습니다. 자,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즉석밥입니다. 네네. 갓 지은 밥처럼 먹을 수 있는 조리가 된 상태로 판매되는 밥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외국에서 밥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때는 밥이 최고죠. 잘해 먹으면 누룽지까지 가능합니다. 음흠. 2번. 빵이 질릴 땐 밥입니다. 서구권 여행 때 다른 건 다 구해도 즉석밥 구하기는 어려울걸요. 배낭여행 40일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밥 못 먹으면 정말 미칩니다. 음흠. 반대 의견은요. 아무리 한국인이 밥심이라고 해도 반찬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일리 있죠. 막강한 얘기긴 하지만 솔로 플레이가 안 된다 얘는 싱글 플레이가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외국에 있는 음식에 밥만 곁들여도 효과가 있긴 한데요. 안초딩님 한 달은 잘 버텼는데 유스 호스텔에서 즉석밥에 스땡햄 먹는 자매를 보고 정말 한 입만 외칠 뻔했습니다. 정말 외칠만합니다. 예. 한 달이면 충분히 외칠만하죠. 그렇죠. 거기 옆에 이제 김치까지 딱 있다. 그럼 바로 그냥 같이 파티원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남미라 그러는 네. 그 하늘하늘한 동남아식 쌀밥. 네, 그 개인주의 쌀밥. 예. 밥알이 다 개인주의죠. 그렇죠. 네. 예, 그 안남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맛이 있어요. 향이 또 있고. 근데 그죠. 이 우리나라식 이 쌀밥 맛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존재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워지는 타이밍이 100% 옵니다. 오히려 그냥 이국적인 밥 먹고 싶을 때 안남미를 먹는 것 같고 예. 한국 쌀밥의 그 끈끈한 동지에 밥알끼리 서로 엉겨붙는 그 느낌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자포니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식살. 아, 그렇군요. 예. 그런가요? 약간 일본 그게 들어가는 거. 일본 식살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네. 호남살 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김치. 배추나 무를 소금에 절여 여러 가지 양념을 버무려 담근 발효식품.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네. 설명 써있네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찬성 의견은요. 치즈가 많이 들어간 외국 음식을 먹다 보면 김치가 그렇게 그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소포장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다른 건 외국에서 조금 비싸게 파는데요. 김치는 더럽게 비싸게 팔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됩니다. 비싸요. 비싸죠. 반대 의견은요. 캐리어 안에서 터지면은 정말 슬프죠. 냄새가 심하다고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터지면은 최악의 참사고요.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공동 숙소 네. 아니면 호텔 같은 데서도 네네네. 냄새 때문에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아요. 사실 예. 사실 내가 직접 먹은 김치도 밥 다 먹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김치 냄새가 퍼져 있으면 나도 약간 불쾌할 정도인데. 그렇긴 해요. 안 먹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있긴 예. 있죠. 아, 요새는 김치 캔으로도 나온다고 제보해 주신 분 있고요. 아주 안전하긴 하네요. 한 번 못 봤어요 아직. 김치는 보통 팩 아닙니까 다? 그러게요. 캔으로도 나오는구나. 그러게요. 그리고 또 약간 외국에 나갔을 때 숙소가 아니라 야외에서 놀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야외에서 자거나 뭐 캠핑 느낌에. 그럴 때는 김치가 나쁘진 않아요. 이 냄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캔 김치가 있구나. 이야, 이거는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병형, 병 스타일도 있네요, 병 예. 스타일.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팩소주입니다.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작은 용기에 넣어서 파는 소주. 찬성 의견은요, 작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외국인들과 나눠먹기도 좋고 팩소주만 있으면 나도 외국에서는 인싸. 외국 출장 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시는 팩소주의 맛. 크, 잊지 못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외국에 갔으면 그 나라 술을 마셔요. 그게 도리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소주파보다는 맥주파에 가깝기도 하고 네네. 어느 나라 가나 꼭 그 나라의 대표적인 맥주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거를 마시는 게 사실은 현지 적응에도 좋고 또 너무 소주는 조금 세잖아요. 그렇죠. 잘못해서 취하면 사고 치면 그쵸. 해외에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소주 팩소주를 꼭 챙겨가셨던 연식은 저희보다 약간 위 연배인데 예. 사실 먹어야 되는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제일 비싸게 파는 게 팩소주긴 해요. 소주, 우리나라에서는 소주가. 사실 싼 술의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나가면 그 가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버려요. 너무 비싸요. 네, 김치나 밥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잖아요. 그분들께는 요 후보가 강력하겠지만 저는 대장님 의견에 200% 동의하거든요. 예.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 술이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술을 먹어야 여행이 완성된다고 좀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뭐 맥주라든가 그 나라 특유의 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보다 싸게 마셔볼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굳이 거기다가 소주를 해야 되나? 거기다가 또 술은 물을 이용하는 거라서 그 나라 현지에서 먹는 게
하물며 한국에 수입이 되는 술이라고 해도 맛이 다르거든요. 예. 저는 무조건 현지의 술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여행의 의식이기 때문에. 런던에서 소주 한 병에 15,000원입니다. 뭐 그 정도 합니다. 런던은 특히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소주는 해외에서는 수입 위스키인데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뭐 코리안 보드카 느낌. 보드카. 예. 거기서 보드카라 그래요 오히려. 예. 위스키보다는 보드카라 그러고. 저는 스위스에서 소주 2만 원을 파는 거 봤어요. 2만 원? 네. 한 병에. 아, 살인적.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요. 저걸로 사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물로. 가가지고 선물로 주고 대신에 뭐 하룻밤 묵는다거나 나 재워줄 사람한테 선물로 준다거나 이런 사람은 봤어요. 아 화폐 단위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정도로 비싸면은 예. 이 몇 팩 주고 아는 사람 집에서 묵을 때 선물로 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한국 민박이라든가 예. 이런 데서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죠. 소주 한 팩. 아, 굉장하죠. 예. 굉장하죠. 자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즉석 카레입니다. 파우치 안에 완성된 카레가 들어있어서 끓는 물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음식이다. 찬성 의견은요.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쉽게 먹을 수도 있고요. 한국이라면 누구나 먹는 익숙한 맛이죠. 해외에서 음식 적응을 못하셨던 어머니께서 이것만 드셨어요. 반대 의견은요. 밥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원래 외국 음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즉석 카레는 한국 음식입니다. 전통 음식이에요. 3분 카레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죠. 그 전통 음식 민속 음식입니다. 예, 모르시네요 이분.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카레를 챙겨오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 외국 여행 나름 많이 했는데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즉석 카레는 약간 이 게임 리그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빨리 등용된 외지인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킹리적 가심을 해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사실 편리하고 뭐 그렇긴 한데 레토르트 음식이 외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많죠. 예. 그리고 막 거의 한국 식당에 팔 것 같은데 카레 자체가 약간 호불호가 원래 갈리는데 네네네. 굳이 챙겨가는 음식으로 카레를 가져간다. 여기 그 찬성 의견에 쓰신 분께 어머니께서는 원래 카레를 좋아하셨던 분이고 현지 네. 음식이 안 맞으셨나 보죠. 그렇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자 A조에서 4강에 진출할 후보 두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약체입니다 지금. 약체예요. 저는 카레를 탈락시키고요. 네. 일단 김치가 약간 불안했거든요. 관리 보관에 있어서 캔 김치가 있다는 사실에 힘을 입어서 일단 김치를 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으흠. 한국인이라면 김치죠. 으흠. 그다음에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애주가라고 해도 팩소주는 지나치게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아 지금 A조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건가요? 약간 고르기가 힘드네요. 저는 김치와 밥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요. 김치 이게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 뒤에 정도를 붙이진 않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예. 갑자기 시비를 거세요? 예. 김치와 정도? 밥을 꼽았으면 김치와 밥이면 사실 완전한 식품이죠. 근데 그거를 약간 미군 출신인 아, 이종원 또 작가가 또 김치와 밥 정도. 여러분 지금 예. 반대를 위한 반대를 보고 계시죠? 저하고 의견이 같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이 말 꼬투리를 잡는 걸 보십시오. 저는 밥과 소주 봅니다. 소주라고요? 예. 아니 왜 소주예요? 김치랑 카레는 네. 일단 참사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냄새 부분이 네네. 호스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네. 같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호텔 직원들 약간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조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매너 있게 먹어야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핵소주는 네. 단체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이게 그 감옥에서 담배처럼 아 왜 설정 들어가요? 화폐 단위가 됩니다. 아 왜 설정 들어가요? 지금 여러 명이 핵소주 하나가 일단 네.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각져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거 맞죠. 예, 네. 그다음에 은근히 이게 막 터지거나 이런 일 거의 없어요. 아 절대 안 터져요. 네. 간단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가 이제 만약에 외국 친구를 만났다. 네.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대중적인 술이 야 나의 논리를 또 가져가시네요 이렇게 깔끔하다 선물로 쓴다는 나의 논리를 가져다가 맞는 말이긴 한데 갑자기 설정 들어가요 혼자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또 왜 같이 팀으로 갑니까 유용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백소주가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거 안 가져가 보셨죠 네. 저는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그 외국 만화 행사를 가면은 선생님들 모시고 가요 팩소주를 챙겨봤는데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진짜 무겁습니다 이거 액체이기 때문에 김치나 즉석밥에 비해가지고 거의 한 두 사람 정도의 짐을 싹 다 여기에 할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치 옷이 무겁죠 아니 김치는 팩소주 가져가는 양만큼 안 가져가잖아요 무슨 김치 장사할 일 있습니까 나 혼자 먹을 거면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근데 팩소주는 의미 있게 가져가려면 캐리어 하나 엄청 무거워져요. 팩소주 사실 그 한 12개들이 네. 그거 한 상자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12개들이 한 상자? 예. 화폐로 쓴다. 뭐
끼니마다 팩소주 뜯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거운데. 12개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팩소주를 찾는다는 게 매 끼니마다 반주를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쩌다가 한두 번 까고 그다음에 교환,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네, 교환 가치를 그 정도면 가지고. 사실 한 팩이면 됩니다. 아, 뭐, 예. 그럼 근데 이제 그거를 김치를 가져간다는 건 진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가져간다는 거. 아, 근데 현지에서 둘 다 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팩소주 너무 비싸고 김치는 좀 덜 비싸니까. 어, 그럼 팩소주 가져가야겠네. 내 의견에 내가 망했네. 현지에서 살라 그러면 소주를 가져가는 게 이득이긴 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밥을 받고요. 한국의 알코올을 조금 이제 K 알코올이다. 네. 예. 보여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밥 받고요. 소주 받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김치 그렇게 뭐 지금 약간 그 1보 후퇴, 2보 전진하려고 비조에서 본인의 논리를 통과시키려는 저희가 느껴지는 게 카드라 좋으니까 비조가 강해요. 그렇죠. 이제 예. 배자님도 뭐 양심이 있다면 비조에서 좀 인정 봐주겠지 뭐.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항공법이라든가 그죠. 뭐 수출 관련 법 뭐 이런 것들 잘 챙기시고. 어 궁금한데 팩소주가 액체잖아요. 이것도 예. 캐리어로 나가죠. 그렇죠. 캐리어 안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붙이면 되죠. 예. 누가 이걸 들고 탑니까? 김치 같은 경우도 다 붙이는 쪽이잖아요. 예. 근데 붙였는데 내렸을 때 이제 안에 참사가 일어난다. 붉은 참사가 벌어져 있을 수 있죠. 아 근데 김치 참사는 솔직히 상상하면 슬프긴 하네요. 네네네. 캔으로 된 거 한번 써먹어보고 싶네. 자 그러면 즉석밥과 소주. 밥은 있어야죠. 그죠. 밥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밥이죠. 아니면 김치와 소주? 아닙니다. 밥과 소주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밥과 소주 네. A리그 1, 2위로 4강 진출입니다. 김치나 카레는 터져 있으면 여행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죠. 예. 아, 근데 카레는 진짜 왜 들어온 거죠? 난 이해가 안 돼. 안 되네. 그렇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비조 대결 해보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배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장기 외국 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되는 음식 월드컵. 일주일 정도는 아니고 2주. 2주 이상. 이상. 예, 네. 그 정도 가야 이제 한식이나 한국에서 먹던 것들이 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무엇이 간절하느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A조 대결이 끝나고 나서 광고를 듣는 동안 머릿속에 한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뭐요? 예전에 침착맨님이 나한테 아, 왜 그렇게 배성재님한테 굽히고 들어가세요? 강하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네. 하, A조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소주 대신에 김치를 밀어줘야 됐어. 내가 더 밀어붙였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침착맨이 제가... 이종범 작가를 벼랑 앞으로 인도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 돌려치기다. 예. 쓰리쿠션으로 나를. 네, 저에게 정면으로 대결을 청했다가 네. 제대로 된 사람은 갈려 나가나요? 예. 아,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 갈등을 너무 심하게 피하다 보니까 너무 예. 독재 한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침착맨은 저를 정면으로 한 번도 이렇게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항상 조금씩 조금씩. 깔짝깔짝 아,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예, 방식이죠. 돌려깎기. 예, 게릴라전으로 항상 저를 상대하지. 아, 근데 월드컵은 게릴라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침착맨이 하차라고 한 거라고. 아,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제끼는 거다. 예. 침착맨. 자, 왁서구가 좋습니다. 항상 그 하차라라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안 돼. 그래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이해했어요. 네. 예. 자. 잼만 날려야 돼요. 소주를 받았으니까 우리 비조에서는 좀 사정을 봐주시겠죠. 예. 근데 다들 이거 꽃보다의 픽 아니냐고. 그러니까. 즉석밥이랑 소주가 올라간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김치를 버려? 다들. 다들 예. 발끈하셨어요 지금. 나 민심입니다. 나름.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근데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 말은 맞습니다. 예. 자 하지만 사실상 우승 후보들은 비조에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조 그렇죠.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5번 컵라면. 컵 형태의 작은 용기에 포장된 라면입니다.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찬성 의견은요. 다른 거는 밥 없이는 무용지물이지만 컵라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자체로 한끼식사가 가능합니다. 끓여 먹어도 되고 생라면으로 먹어도 되고 마법의 스프는 다른 음식에 넣어도 먹을 수가 있지요. 해외에서도 해장은 해야죠. 반대 의견은요. 굳이 안 가져가도 외국에서도 쉽게 보이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컵라면 진짜 쉽게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어디서요? 한동마트 심지어 한동마트 아닌 데서도 있어요. 한동마트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컵라면, 네. 컵누들 네. 이거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제가 쉽게 구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쉽게 구했는데요. 러시아는 우리나라 그 사실 K
컵라면이 진출해 있어요. 거의 거기는 뭐 거의 현지 음식이죠. 대륙을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먹었죠 완전히. 네. 한국에 없는 종류의 컵라면들이 거기 잔뜩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별미예요. 하나씩 먹어보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러시아 여행인데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저는 한국식 컵라면을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쪽에서는 한국 컵라면을 쉽게 구했거든요. 네. 한국 마트가 아닌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큰 마트 가가지고 보면은 다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신땡땡은 거의 뭐 다 있고요. 저 오히려 미국 여행은 많이 못 가봤어요. 근데 다른 유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뭐 아무튼 그래도 솔직히 마음속에서 이게 우승 후보긴 합니다. 왜냐면 융프라우의 프라면 맛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융프라우에 예전에 컵라면 하나 만 원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왠지 우리나라 컵라면이랑 비슷하겠는데 싶어가지고 딱 물 부었는데 전혀 다른 맛으로 배신당한 느낌. 그 마음에 상처 입어요. 예. 수많은 컵 누들에 이 물을 부었다가 많이 배신당했죠. 네. 자. 네. 컵라면 저는 이거 뭐, 4강급 후보라고 봅니다. 저도 굉장히 강한 후보가 아닌가. 다음 후보. 후보 요건은요. 김. 예. 김과 해조류를 종이 형태로 얇고 넓게 펴서 말린 음식. 근데 이거 설명할 때마다 웃긴데 좀. 찬성 의견은요. 각종 외국 술에 안주로 그냥 먹기도 좋고요. 외국인들에게 권하기도 좋아요. 이것이 KC 위드다. 음식이 안 맞는 곳에서 밥만 있으면 일주일은 살만합니다. 충무김밥 보면 알잖아요. 반대 의견은요. 김치 말고 김이요. 이건 정말 생각도 안 해볼 음식이네요. 한국에서도 평소에 김을 안 먹는데 굳이 외국까지 챙겨가야 할까요? 김을 안 드신다고요? 근데 반대 의견하신 분은 약간 제가 보기엔 협소한 시선인 게 본인이 김을 안 드시는 분이라고 해도 신기하게 외국 나가면 한국에서 가져온 김이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흔해서 안 드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김을 안 드신다는 좀 이상한 취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예. 김은 사실은 거의 뭐 이거는 막강한. 외국에 김을 들고 나가잖아요. 네네. 과자가 됩니다. 맞아요. 예. 계속 먹게 되고 팝콘처럼 먹 돼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동아시아 쪽에 여행을 갈 때는 한국 김이 상당히 선물 가치가 높습니다. 선물로 한번 주면 그렇게 좋아요. 저도 뭐 일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게 부피가 크다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외국에 비해서.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빵 위에다 김을 얹어 먹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밥이 없거나 네. 그럴 때 김만 있으면 밥 따뜻한 밥을 김으로 이제 싸서 먹듯이 네네. 빵을 싸서 먹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예전에 유럽에 있을 때 김, 생김, 날김, 조미 안 된 김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간장이 없었거든요. 그때 숙소에서 술을 먹는데 그때 마침 그 일본식 간장을 가져온 일행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딱 따라놓고 잘게 자른 생김을 딱 놨는데 거의 밤새 술을 먹어도 안주로서 훌륭하더라고요. 무한 안주. 그래요? 정말 좋습니다. 자 선물용으로도 최고고 실제로 뭐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네네. 한국 여행 오면 김을 그냥 박스로 들고 간다 그러잖아요. 거의 뭐 사재기를 해가죠. 네. 대한민국 성씨도 김씨가 가장 많습니다. 뭐라고요? 강력한 우승 후보 봅니다. 아, 네. 네. 어른 취향 아이 취향 다 맞출 수 있는 짭조름한 한국식 조미김. 예.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네.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고추장. 찹쌀에 고춧가루, 엿기름, 메줏가루 등을 섞어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조미료. 메줏가루도 들어가나요? 그러게요. 처음 봤네. 사이시옷도 들어가는구나. 찬성 의견은요? 휴대성이 뛰어나고 느끼한 음식 옆에 조금만 뿌려놔도 맛이 배가 됩니다. 밥에 비벼 먹어도 되고 찌개도 되고 고기에 볶아 먹어도 되고 만능 아이템입니다. 네. 바게트에 고추장 찍어 먹어보셨나요? 네. 한국과 서양의 콜라보에 눈물이 날 정도로 황홀한 맛입니다. 맛있죠? 이거 진짜 이 맛있습니다. 바게트. 진짜 맛있어요 진짜. 머핀 찍어 먹어보셨습니까? 아 진짜 맛있죠. 예. 저는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빵류를 찍어 먹어봤는데 예. 진짜 맛있죠. 그리고 이게 고추장이라는 게 부피가 너무 작아요. 맞아요. 조금 그냥 짜서 치약. 짜듯이 조금 짜서 이렇게 식탁에 올려놔도 냄새도 안 나요. 맞아요. 그게 네.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하지만 나에게 느껴지는 쾌감은 굉장히 크죠. 반대 의견은요. 생각보다 현지 식사에 어울리지 않아서 비행기 안에서 비빔밥을 먹을 때만 좋았습니다. 이분은 약간 트라이를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고추장을 한 다섯 튜브를 가져간 적이 있어요. 네네. 볶음 고추장도 있고 그냥 고추장도 있고 나중에 먹다 보면 현지의 소스들과 섞는 어떤 시도를 좀 해보게 되거든요. 건 좀 이상한데. 아니요.
케첩을 살짝 섞으면 아우. 약간 토마토 페이스트 스페인 음식 같은 게 되면서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 이상한 저분, 이상한 취향이시네. 저분은 안 드셔보신 거예요. 저렇게 네. 극혐 표정을 지으신다니까. 그 해외 나가가지고 얼마 없는 볶음 고추장 이런 귀한 음식에 제가 지금 전제를 깔지 않았습니까? 뭘 섞나요? 아니 전제를 깔았잖아요. 다섯 튜브를 가져가서 여행 내내 먹었어요. 그럼 나중에 가면 솔직히 딴 거 좀 섞어볼까?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오늘의 전제는 네. 이게 귀한 겁니다. 어 지금 채팅창에 네. 있네요. 양념 치킨 소스만 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별미예요. 아무튼 뭐 아주 귀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채팅창에 그 머핀의 고추장도 말이 안 되고 케첩의 고추장도 말이 안 된다. 둘 다 괴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달달한 거에 뿌려도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뭘 찍어도 맛있다는 얘긴데 네네. 소스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 원리주의자세요? 네. 뭐 잡혀갑니까? 근데 토마토 소스 플러스 고추장 파가 좀 있네요. 맞아요. 그 케첩이 토마토 소스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스페인의 그 아주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바게티에 마늘, 올리브유, 마늘 갈아가지고 먹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발라먹으면 맛있습니다. 거의 스페인의 국민 아침 식사.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불신의 표정 어떡하죠? 입이 짧으셔가지고. 무슨 입이 짧아요 제가?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입이 아주 짧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웬만한 건 다 입에 먹어요. 안 해본 거는 막 극혐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냥. 자 마지막 후보. 후보 8번은요. 믹스커피입니다. 고형의 커피 그림 설탕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서 한 잔 분량으로 포장한 인스턴트 커피. 찬성 의견은요. 외국인들 만나서 가볍게 선물하기 좋습니다. 해외 바리스타들도 인정한 천상의 맛이죠. 노란색 믹스커피 외국에서 쉽게 못 구합니다. 외국에선 아침에 정신 바짝나게 하는 데는 믹스커피만한 게 없죠. 반대 의견은요. 굳이? 외국에도 커피는 다 있는데 다양한 커피들 다 맛보기도 바쁩니다. 요즘엔 믹스커피보다 다들 아메리카노 마셔가지고 생각이 딱히 안 날 것 같습니다. 현지의 커피 물론 맛있습니다. 현지의 에스프레소 다 맛있죠. 뭐 카페 솔로 뭐 이런 거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스페인에서 기본적으로 먹는 커피 이름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름이에요. 카페 솔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동네를 주구장창 돌아다닐 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믹스 커피 하나 착 먹으면 이렇게 힘이 뿅하고 나긴 하죠. 뭐 믹스 커피는 이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수출품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맛있고 인정합니다. 이 비율 황금 비율인데 그렇죠. 네. 좀 큰 컵에 믹스커피 두 개 타주면 예. 코리안 라떼 어메이징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 정말 판타스틱 비율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자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네. 샌프란시스코로 휴가를 갔다가 그 차량 터리범에게 한번 당했잖아요. 네, 사고를 당하셨죠. 그때? 예, 그 미국 사람. 네네. 그래가지고 네? 제 차를 털어가지고 상당히 그 엄청난 그 현금 피해와 데미지. 물건 피해를 보고 정신적 데미지. 예, 그게 커피 사러 갔을 때 털린 거예요. 아. 예, 유명한 커피숍에 아메리카노 한 잔 사러 갔다가 거의 1,000만 원어치 손해를 봤는데. 1,000만 원어치 커피 드셨네요. 그리고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네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네. 문 닫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빨리 오시라고.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사실 상황이 금방 종료됐어요. 임시 여권도 발급받고 네네네. 뭐 카드 같은 것들은 이제 손해는 있지만 다 정지시키고 여행을 이어갈 수는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네.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네. 근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갔는데 네네. 이 노란색 믹스커피들이 네. 응접실에 잔뜩 꽂혀있는 겁니다. 그 나름 플렉스입니다. 그걸 한 잔 마시는데 아 내가 한국 영토에 들어왔구나. 그렇죠. 여기는 한국이다. 예, 조국의 맛.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구나. 그렇죠. 예. 조국의 맛 신토부리. 국제 미아가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상당히 마음에 안식이 되는 소울푸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신토부리가 괜히 신토부리가 아닙니다. 예. 믹스커피. 자, 아무튼 그래서 작년 이맘때가 또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굉장히 스토리텔링에 능하시네요. 입이 확 되네. 자, 근데 비조가 너무 강력한 후보들이에요. 저는 네. 비조에는 네 후보가 4강에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조편성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밀렸네. 죽음의 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믹스커피가 제 마음속에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방금 전에 그 개인의 눈물 젖은 사연을 듣고 스토리에 당했어. 너무 제가 순간 몰입이 돼버렸네요. 예. 저는 믹스 커피와 고추장
이거는 저, 고추장으로 시작해야죠. 저 고추장과 김 갈게요. 네? 갑자기 왜 그래요? 예, 믹스커피에 이제 아 그렇게 믹스커피 개인의 사연을 다 팔아놓고 지금 감성팔이 해놓고 이런 겁니까?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고 딱 김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부숴서 먹고 싶네요. 어떻게 뭐 김에 얽힌 감성은 없어요? 예? 김에 얽힌 개인 사연 없습니까? 김은 뭐 사실 언제 먹어도 과자로 먹어도 되고 안주로 먹어도 되고 밥에 먹어도 되고 네. 아, 라면에다가 먹어도 되고 스토리텔링이 전혀 없군요. 예. 고추장은 일단 저는 무조건 오케이고요. 고추장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라면도 강력한데. 저는 고추장과 라면을 봅니다. 라면이 약간 부피가 크긴 하지만 이 해외여행 많이 가본 사람들은 내용물 다 분리해가지고 내용물은 봉지에 싸고 컵들은 싹 겹쳐가지고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라면이 네네. 강력한 게 뭐냐면 부피는 큰데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거죠. 예, 맞습니다. 가져갈 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모든 걸 다 무게로 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부피는 아무리 커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짐 같은 거 하나를 뭐 붙인다 그럴 때 거기다가 라면을 잔뜩 넣으면 맞아요. 예, 가면 이제 보물 상자를 여는 거예요. 아, 그럼요. 특히 그 라면을 잔뜩 쌓은 캐리어 그걸 중심으로 파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간 모든 여행객들이 그 캐리어를 중심으로 원형지를 형성합니다. 예. 다음 날 아침 그 캐리어 하나 보고 삼삼오오 몰려드는 그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추장에 컵라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추장에 김. 저는 고추장에 컵라면. 아 제가 A조에서 하나 소주 받았잖아요. 아 그 즉석밥이랑 소주 내리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요. 여긴 B조 네 후보를 고스란히 올려도 4강 훌륭한 대결이 되네요. 솔직히 소주 내리고 김 올려도 됩니다. 예. 아 자. 제가 소주 받았으니까 라면 주세요. 김은 매콤한 고추장과 라면 올릴까요? 아 그래요. 고추장과 라면 좋잖아요. 고추장과 라면 4강 진출입니다. 자 저보고 김성재로 이름 바꾸라고 하신 분 있고 지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김벌이라고 아.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김은 사실 아 솔직히 김 아 솔직히 김이 완소긴 하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김이 A조에 있었다 그러면 뭐 김소혜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갑자기 뭔 소리죠? 예. 아 김씨니까 예. 참 나와 예, 김 씨의 가장 큰 그 라이벌 네. 이 씨시다 보니까 김을 내린 건가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 즉석밥 대 고추장. 즉석밥은 근데 VS랄 게 아니라 고추장과 한 몸인데. 저거는 곱셈의 영역입니다. VS가 네. 아니에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고추장이 붙을 수 있는 곳이 참 많기 때문에 굳이 대진을 잘못 자처했대요. 어, 그런가요? 예, 즉석밥과 라면이고 고추장과 아, 팩소주라고 합니다. 아, 큰일 났네.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 하시는데 이런 거를 잘못 넣으시고. 아, 실례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투표를 조작하려고 그러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즉석밥 대 라면의 4강 대결. 근데 여기도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건데. 그죠? 자, 그렇긴 한데. 네. 자, 둘 중에 해외에서 한 달 정도 살았어요. 한 달. 브라질입니다. 아 브라질. 예, 한국 마트 거의 없는 오지 아, 아마존 오지 정글의 법칙을 갖습니다. 아마존이에요? 예, 아마존은... 아마존 나루터. 아마존님은... 아마존으로 배 타고 들어가기 직전이다. 뜨거운 물은 있어요? 뜨거운 물은 있죠. 아마존님은 뜨거운 물도 없잖아요. 뜨거운 물은 있어요. 지금 설정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너무 세요. 밥 드실 거예요, 라면 드실 거예요. 너무 과몰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 문명의 이기는 필요하죠. 거기 뭐 탐험 갔습니까? 전자레인지 있어요. 전자레인지 네, 있어요? 지금 즉석밥은 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인가요? 저는 컵라면이에요. 밥은 아 밥이야 밥인가? 아 지금 자기 확신이 떨어져 버렸어. 저 설정이 너무 세게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대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저는 라면, 라면인데 라면입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밥은 약간 밥상의 주인같이 보이지만 한 2주 3주 지나면 한국의 자극이 필요해요. 맵고 짜고 달고. 그렇죠. 뜨겁고. 밥은 또 이제 반찬이 필요한데 라면은 밥이 없으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죠. 라면만으로도 훌륭하게. 그죠. 김치 없으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먹으면 네. 그렇게 국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꿀맛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물의 힘이 너무 셉니다, 여러분. 예.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그 국물의 힘이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컵라면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에 나뭇잎 뜯어 넣어도 맛있을 듯이라고 하시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무슨 예. 말씀이세요? 왜 라면을 망칩니까? 그 귀한 라면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아나콘다를 직관 하면서 컵라면 후루루.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마존으로 설정을 해버려가지고 이상한 말 하잖아 다들. 컵라면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거 우승 대진이 약간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팩소주 대 고추장의 대결. 제가 누차 얘기했죠. 지금 딱 지금 제 눈치를 보고 계시죠. 예. 지금 소주를 올린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귀한 슬롯 하나를 버렸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 대 고추장이요? 그럼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되겠죠. 아닙니다. 글쎄요. 네, 저는 고추장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고추장이에요. 부피로 보나 냄새로 보나 편리성으로 보나 모든 게 고추장이 김치에는 그야말로 앞살이죠. 자, 소주도 앞살입니다. 해외에서 가졌을 때는 김치와 고추장은 사실 업그레이드판이 고추장이고. 그건 맞네요. 예, 네. 팩 소주니까 그나마 고추장과 비벼볼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주도 비할 데는 없습니다. 지금 소주가 비빌 게 아니에요. 상대가 고추장 아닙니까? 그 어떤 것에 발라 먹어도 맛있는 고추장. 제가 맵찔이거든요. 매운 걸 못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면 고추장의 은덕을 많이 입어요. 소주는 현지 에일, 현지 버드카, 현지 뭐 뭐가 될건 꼬냑 뭐다 맛있어요. 이건 뭐 제가 너무 치고 나가지 않아도 소주 부정 개표로 가신 분 있고 알아서 대장님이 고추장을 올려주실 거라 생각하시면 한번 어필을 해봤고요. 이미 지금 뭐 민심도 완전히 그냥 뭐 소주 버려라. 아마존에서 소주 마시면 깨어났을 때 아나콘다 뱃속이다. 네. 소주는 선물용이지 생존용이 아니다. 네. 미성년자 못 마시는 소주 천혜자. 어, 그러네요. 그쵸. 배태는 초등학생들도 듣는 방송인데 제가 소주를 4강까지 올렸네요. 제 말이 그겁니다, 지금. 고추장! 결승 진출입니다. 짐이 너무 빨리 나오는데. 그러게요. 다들 소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소주 누가 올렸어, 정말. 자, 이제 라면 대 고추장. B조에서 올라온 1, 2위끼리 결승 대진이 성사가 됐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해외여행 전제하에 가장 선호하는 컵라면은 매운 쪽입니까? 순한 쪽입니까? 적당한 쪽이라고 해야 되는 플레인. 예. 적당한 쪽이요? 육땡땡. 군대에서도 먹는 그것. 어, 그거. 전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 이제 붉은 계열이죠, 붉은 계열. 여기 투명 계열, 붉은 계열 있잖아요. 하얀 계열. 아, 하얀 국물? 네, 그죠, 그죠, 그죠. 아, 붉은 다 계열. 다 좋죠. 붉은 계열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럼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좋아하시죠? 예. 저는 해외에 나갈 때 작은 것만 가져가거든요. 근데 가끔 현지에서 큰 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현지 사시는 분들. 예.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러워요? 크니까. 맛이 다르던데요? 뭐가 달라요? 큰 거랑 작은 거랑 맛이 달라요. 그거 못 느끼세요? 한국인이 아니네. 간첩이네. 나 간첩이, 미국 사람이네. 간첩인가 보다. 간첩이야. 한국인이면 아니, 간첩이야 미국 사람이야. 하나만 해요. 같은 라면이어도 작은 사발과 큰 사발이 다릅니다. 맛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라면 스프를 덕용으로 사가거든요. 그거 아시죠? 이 큰 통에 들어있는 라면 스프. 예. 그거 가져가요. 해외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라면 스프를 덕용으로 사시면 큰 플라스틱 통에 스프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가져가시면 밤에 뭐 아침에 커피 먹어야 다 끓는 물에 해가지고 라면 국물 뜨끈한 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컵라면 10개 가져가는 것보다 그거 하나가 훨씬 나아요. 이게 무슨 저기 그... 예, 저기 저, 죄송합니다. 광고 들어야죠. 자, 컵라면과 고추장 투표 부탁드립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치려다가 말았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해성재텐 배텐 월드컵 장기 외국 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하는 음식 월드컵이었습니다. 자, 컵라면 대 고추장이었는데요. 네. 투표 결과 발표해 주시죠. 장기 외국 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하는 음식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고추장 140표, 컵라면 264표로 컵라면의 우승입니다. 어? 이게 웬일입니까? 야. 예상을 뒤엎었어요. 저희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컵라면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요. 야. 고추장을 이길 줄은 몰랐네. 그냥 지금 라면이 땡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추장 귀한 줄 모르는 타임. 다들 그냥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에 어허. 너무 충실하신 거 아닙니까? 국물 파워. 물론 컵라면이 강하긴 하지만. 저 투표 불복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아니 고추장이 나가면 사실 유용성과 무게와 이런 걸 봤을 때 라면 땡겨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들 불복하십시오. 애정호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은 악동 뮤지션 라면인 건가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